안녕하세요 여러분, 여기 형입니다. 오늘은 근처에 핑왕이 동생이 이제 캠핑 왔다 그랬는데 그 헬리녹스 하이탑 그거를 샀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그게 가격이 너무 세서 침만 흘리고 있던 녀석인데 제가 실물을 한 번도 못 봤었거든요. 그래서 실물 한번 구경차 한번 급습을 해보려고 합니다. 말은 급습이지만 전화는 했어요. 혹시 보러 가도 되냐고. 그래가지고 뭐 가까운 데라서 오토바이 타고 갔다 오려고 해요. 그러면은 조심해서 출발을 해야죠. 그러면 목적지 도착해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지금 이렇게 핑왕 동생 캠핑하는데 급습을 했는데 잠깐 밥 먹으러 나갔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주인 없는 자리를 보고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하이 타프 코트 플라이가 세팅돼 있는데 와 이거 또 흑우 한 명 여기 또 생길지도 모르겠다는 그런 생각을. 아 네 이거 생각보다 이쁜 것 같아요. 보니까 이렇게 의자 이렇게 하나 놓고 테이블 앞에다 이렇게 깔고 가을에 하면은 진짜 좋을 것 같긴 한데 살짝 단점이 보이기 시작하네요. 근데 보시면 저기 아 저거를 우리 핑왕이 동생이 제대로 안 했네요. 지금 좀 잡아주고 있습니다. 포크도 안 걸었네. 뭐가 이렇게 빡세냐. 네 어우 빡세다 빡세. 보면은 이 코트 텐트 자체 프레임이 좀 얇잖아요. 두꺼운 편은 아니라서 이렇게 압력을 좀 버티기가 힘든지 살짝 이렇게 눌린 느낌입니다. 그거 빼고는 괜찮은 것 같아요. 어? 이쁘긴 이쁘네. 그리고 약간 없는 틈을 타서 제가 조금 잘못된 부분을 수정해 줬어요. 보니까 지퍼에다가 이렇게 폴대를 껴놨더라고요. 지퍼 고리에다가. 그럼 지퍼가 망가질 수가 있어가지고 원래대로 여기 텐션 잡아주는 끈에다가 제가 바꿔서 껴줬습니다. 아무튼 이 주인 없는 집에서 이렇게 보는 게 좀 미안한데 괜찮습니다. 혼자 쓰기 딱 좋은 느낌? 이 세팅 저도 마음에 드는데? 오 핑왕이 동생이 요런 세팅을 참 잘해요. 아기자기한 세팅 이쁘긴 이쁘다. 네. 지금 이렇게 폴대 세 개를 사용해서 세팅을 하긴 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렇게 꼭 안 해도 나중에 폴대 중간에 하나만 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게 물길 내기도 좋고 얘까지는 안 해도 될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 그렇습니다. 네. 아무튼 공간은 활용도가 되게 좋겠는데요. 질러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거 다 이 실물 보니까 또 진짜 고민이 되네요. 생각보다 이쁜 것 같아요. 이래서 뭐든지 사진이랑 그런 것보단 실물을 봐야 되는 것 같아요. 나쁘지 않은데 이거 괜찮습니다. 이쁩니다. 근데 이게 60만 원이라는 그 심리적 마지노선이 저를 자꾸 브레이크를 걸게 합니다. 이제 핑왕이 동생 오는 것 같아요. 잠깐 인사 좀 할게요.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그쵸. 혼자서 잘 때 140 정도면은 다른 선택지가 많으니까. 그런데 너무 이쁘잖아. 하지만 저도 2호 흙으로 아마 등극되지 않을까. 이거는 이제 이쁜 거 같아. 저는 안에를 꾸며놓으니까 확실히 좀 더 이쁜 거 같아. 근데 이렇게 테이블로 그 의자도 놓을 수 있는 게 정말. 고객님 왔어요? 안녕하세요. 이거 봐봐요. 나 하이타프. 안녕하세요. 너무 멋있죠? 너무 멋있죠? 혹시 이런 말 해도 모르겠지만 흑우 3. 흑우 3? 호구 같아 우리. 저는 저런 사람 아닙니다. 네? 저런 거 하는 사람 아니군요. 아 코트 텐트 있지 않으세요? 저거 위에다 올려도 이거 될 것 같은데? 아니 높이가 저거 되게 높아요. 아 그래요? 아니 근데 그냥 얹어도 얹어서 근데 딱 안 맞을 것 같은데? 내가 플라이만은 안 살려고 했었는데. 이거 흑우 아닌가? 호구 3호? 네.
똥 텐트 아닌데? 여러분, 바보들이나 사는 그 텐트. 똥 텐트 아닌데? 정신 나간 사람들이 사는 그 텐트. 아 근데 진짜 멋있다. 근데 솔직히 조금 비싸다는 감이 좀 있어가지고 저도 막 고민 중이거든요. 근데 형 어차피 뭐 코트 있겠다. 저 이너 있겠다. 그쵸. 솔캠으로 다니기 좋을 것 같아. 솔캠으로 다니기. 치는 건 안 어려워요? 뒤져버려 이거 치다가 진짜. 롯데미 하나. 근데 멋있다. 역시 간지가. 저도 실물 처음 봐가지고 행사 때 한 번도 안 가봐가지고 실물을 지금 처음 봐요. 저도. 저도 여기 안에 뭐가 없었을 때는 느낌이 약간 몰랐는데 안에다가 인테리어 채워 넣으니까. 원래 딱 저 하이타프만 구경하고 가려고 그랬는데. 형님 얼마 줬습니까? 저지. 반갑네요. 반갑습니다. 저 맨날 먼발치에서만 보다가. 그러니까. 아우 좋다. 아 근데 여기 진짜 시원하긴 하네요. 여기 진짜 좋아요. 그리고 여기 이 자리가 진짜 좋아요. 어, 이거 일부러 이렇게 만드신 거예요? 맨 처음에 그거 이제 구입 받았었다가요. 네. 그게 사이로 그게 빠져서 한번 태웠었거든요. 근데 모르고 뭘로 켰다가. 근데 이쁘게 잘 사셨네. 그 다음엔 제가 일부러 태운 거예요. 아 태우면 좋게 돼요? 티탄은? 싱글만. 전기 반응하면 이렇게 되는 건 아니에요? 더블 태우면 그거는 약간 내가 원하는 그 저기로 만들 수가 있는데 얘는 진짜 불조절로 하는 거니까 나도 하나 구워볼까? 재밌어요 그거. 저는 근데 컵은 다 더블밖에 없어가지고 그거 구우면 터지잖아요. 네 걔는 터져요. 모르는 사람 그거 버너 위에 올렸다가 그게 안에가 터지는 정도까지는 안 가는데 부풀어 오르죠 이렇게. 부풀어 올라가지고 옛날에 백패킹도 자주 다니셨죠? 네 저도 시작이 백패킹이었었어가지고 사진 옛날에 몇 번 보이는 나방에서. 네 저는 백패킹을 그거 릴렉스 체어 갖고 올라가고 그랬어가지고 무식하게. 버섯도 더 있을까요? 버섯. 버섯이요? 네. 여기 많 버섯. 여기. 있으면은 네. 진짜 부를게요. 이게는 합칠게요. 네. 네. 그냥 텐트만 보고 가려고 하다가 이렇게 점저까지 얻어먹고 범고랭님도 뵙고 오랜만에 이런저런 얘기 좀 했었던 것 같습니다. 아 이거 제가 살지 말지 궁금하시죠?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그럼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